어제 오후 4시쯤 칠곡군의 한 새마을 금고에 강도가 들었습니다.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며 약 2천만 원의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는데 얼마 못 가 대구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 사교하는 학생들 사이로 헬멧을 쓴 남성이 빠르게 달립니다. 잠시 후 남성이 달려온 방향으로 경찰차 두 대가 진입합니다. 어제 오후 4시쯤 칠곡의 한 새마을 금고에 헬멧을 쓴 남성이 침입했습니다. 사건 사고 자체도 없고 진짜 생각도 못한 거예요. 뉴스 딱 보고 엄청 우리 동네 모습 같은데 그래서 보니까 우리 동네에요. 남성은 준비해온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한 뒤 현금 2천만 원가량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. 범행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고 당시 내부에는 두 명의 직원뿐 청원경찰 등 경비 인력은 없었습니다. 남성은 범행 직후 금고 인근에 세워둔 차량을 이용해 현장을 벗어났습니다. CCTV 등으로 범인을 추적한 경찰은 3시간 40분 만인 오후 8시쯤 대구의 한 4차의 주차장에서 40대 남성 A씨를 용의자로 검거했습니다. A씨가 타고 온 차량 안에는 금고에서 빼앗은 현금 2천만 원과 범행 당시 입었던 옷이 발견됐습니다.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채무와 관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. 채무 관련된 거는 맞습니다. 그 그럼, 채무 내용이 뭔지는 수사를 또 해봐야 될 것 같고.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특수강도 혐의를 적용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. HCN 뉴스 박상현입니다.